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 확실합니다. 보는 사람들 거의 뭐 100%의 확률로 입에서 욕이 나오게 만드는 문자 그대로 돼지우리 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 거야. 봅시다. 제목, 주먹과 이혼을 부르는 여편네. 원제, 와이프 입장, 그리고 남편 입장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고2, 중3, 초3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는 사람인데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남편이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와도 집안일 역시 열심히 똑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봐. 당신 너무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제일 큰 불만이라고. 이러고 있고요. 남편인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옆에네야. 거실에는 빨래가 최소 두 바구니 이상 널브러져 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도 주방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거지 같은 꼴을 매일매일 보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널 돕겠냐? 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넘게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사람이라 너무 화가 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고 자식들도 당신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속이 히뜩 뒤집어진다고. 도무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뭐 부처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당연히 돕겠지. 근데 맨날 10시간 이상 폰만 들여다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냐?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저희 싸움의 주요 골자인데요. 아내는 본인이 화가 나고 서운한 게 당연하다며 저는 또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맞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에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점을 저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럽니다. 저희 아내가요. 이 나이에 이러는 거 진짜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둘 반드시 꼭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아내 아이디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찍은 겁니다. 평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올려보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세죠. 대단합니다. 이야, 다 뭐냐, 이게. 이야, 이게 제일 심각한 날에 올린 게 아니라 십수년 동안 매일 이랬답니다. 이야. 일단 보죠. 뒤에 많아요. 댓글 1번. 이런 미친, 일해놓고 뭐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지나가던 똥개가 멍멍하면서 웃겠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환경에서 새끼를 어떻게 키워? 집 전체가 쓰레기통인데 이거는 뭐 없던 병도 생길 수준이야. 어떻게 참아요? 대대쓰니? 예, 안 그래도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매번 싸웁니다. 이게 요즘에는 삶에 여유가 생겨 그런가 현타도 오고 너무 힘들어요. 돈을 좀 버나 봅니다. 2번. 헐, 와, 사진 뭐야? 돌았나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전업이야? 이건 전업이 아니라 그냥 남편 피를 빨아 처먹는 기생충이죠. 2번. 아니, 저런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셨다고요? 솔직히 이거 학대 아닙니까? 아내분 그냥 나가서 일하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는 일하는 이모님을 부릅시다. 집안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꼭 데려가 보세요. 대대쓰니? 저도 이미 수백 번을 말했습니다. 애들이 보고 배운다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밥을 먹기 직전에 설거지를 하니까 밥 준비만 두세 시간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있다가 밥할 때만 잠깐 그릇 몇 개 씻어가지고 밥을 하나 봅니다. 먹고 나면 또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사 후 한 달 좀 넘었을 때, 지금은 이사하고 3개월 됐대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럴 거면 다시 옛날처럼 나가서 일을 하라 했고 아이들도 엄마
이럴 거면 그냥 아빠 말처럼 나가서 일을 해. 이랬는데 아내는 죽어도 싫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경우 저도 이거 해볼까 싶어가지고 어플 추천받아 봤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운 거죠. 끝으로 병원의 경우, 예,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아내가 안 갔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포기를 하고 살았는데 안 되겠다. 이번엔 꼭 가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수도 있고요. 3번. 쓰니, 이런 말 정말 죄송하지만 아내분 되게 뚱뚱하죠? 딱 봐도 엄청난 게으름이 묻어나는데요? 당연히 잘 쉬지도 않을 거고, 아우, 어떻게 살아요? 게다가 이런 와중에 어떻게 애를 셋씩이나 낳은 거야? 대대쓰니? 예, 뭐, 안 그래도 게으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가정사가 다 드러나거든요. 자세히 답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하튼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번. 에? 아니, 욕을 하는데 왜 감사합니다 이래요? 끌끌끌끌. 그렇다고 저도 같이 욕을 할순 없지 않겠습니까? 4번. 내 생각인데, 분명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야. 아이가 하나만 있었을 때도 아빠는 육아나 집안일에 전혀 참여를 안 했을 것 같고, 애셋 낳을 때까지 계속 엄마 혼자만 육아랑 집안일을 했을 거라고. 게다가 우울증이나 주의 집중력 부족으로 보이는데 아무 치료도 없이 10년 넘게 지내다가 결국 이 꼬라지 난 거죠, 뭐. 아저씨 탓이라고. 대대, 쳐 돌았냐? 이걸 실드 치고 자빠졌네? 아, 그래. 그렇구만. 너도 이렇게 사는 거지? 돼지우리처럼 네 남편 피나 쪽쪽 빨아 처먹으면서? 대대쓰니?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처음부터 이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 거죠. 큰아이 출산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저도 당신 말과 같이 진작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이제야 알게 됐나 봐요. 많이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그래도 얻는 게 하나 있군요. 감사합니다. 5번. 아니 미친. 나는 애들이 무슨 어린이집 다니거나 아직 아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뭐? 고딩, 중딩, 초딩이라고? 와, 개 어지럽네, 진짜. 이 정도면 지들이 알아서 혼자 밥도 차려 먹고 그래요. 이 아줌마 뭔 소리 하는 거야? 6번. 아니, 지금 이게 돼지우리입니까? 사람 사는 집입니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왜 그렇게 뼈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옆에 애를 먹여 살리는 거냐고요? 게다가 정신 상태도 보니까 그래. 감사함이나 존중 같은 게 아예 없니? 여기뿐만 아니라 그냥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같겠지만 아저씨 아내는 무조건 아니라며 부정을 할 겁니다. 딱 보이잖아요? 저런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가르치고 돈 바르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마가 저 꼴인데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쫓아내요. 아니면 당신 쓴이랑 입장을 바꾸자 해요. 나가서 돈 벌어 오라 하라고 아저씨가 전업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못한다 하겠죠? 이미 게으름이 목까지 차올랐고 사회성도 다 버렸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 같은. 즉, 같은 입장의 아줌마들, 혹은 거지 같은 맘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아저씨, 즉, 자기 남편 욕이나 하고 있겠죠. 안 봐도 뻔하다고. 7번. 와! 내 살다 살다 이런 거지 같은 돼지우리는 처음 봅니다. 야. 8번. 잔인한 현실을 말해드리자면, 저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들 말이죠.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 대상으로 꼴도 보기 싫어요. 안 그러던 집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저런 집에서 교육도 못 받고 자라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 같은 정상인을 예민한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그럼, 애들 생각해서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뭐, 폐 죽이든 결판을 내든가, 그것도 아니면 애셋 내보내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키세요. 지금도 분명 님 자식들 어디 가서 욕먹고 있을 겁니다. 뻔하다고. 네, 됐으니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거 제가 최근에 아내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 애들 누가 데려가겠냐고. 참고로 둘째, 셋째는 모르겠는데 큰 애는 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반품 불가라고 말을 할 거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9번. 아니, 아줌마는 자기 새끼들이 배우는 걸 정말 몰라? 지 인생만 조지는 게 아니라 새끼들 인생도 같이 조지는 거야. 아니, 이걸 왜 몰라? 대대쓰니?
제가 말이죠. 지금 제일 걱정되고 화가 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 인생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식들이 제일 많이 보고 배우는 게 누굽니까? 바로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이제라도 좀 사람답게 살자라고 했는데 자식이고 부모고 어차피 각자 인생인 거고 그냥 지들 알아서 잘 할 거라는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거지 같은 가정 환경에서 뭘 어떻게 잘 하냐고. 가족 회의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제가 큰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 말이 영향받지 왜 안 받아 이러면서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부지런한 너가 아빠 닮으면 되는 거 아니냐? 걔는 엄마 보고 배우지 말고 너가 아빠나 보고 살아. 이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완전히 벙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이래요. 10번. 야 나는 이 사진을 올리라고 허락했다는 부분이 더 놀랐다. 아니 이 정도면 냄새도 장난 아닐 텐데. 내가 다 어지럽다. 대댓글. 이건 100% 정신병이죠. 본인 객관화조차도 아예 안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11번. 그냥 식기세척기랑 음식물 처리기를 사주세요. 물병들 쌓인 거 보니까 제가 다 스트레스 받아요. 네, 됐으니 예전에 12인용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사주니까 딱 몇 번 사용하나 싶더니 어느 날부터 그냥 냄비랑 후라이팬 같은 걸 넣어두더군요. 그 외 기타 정보는 이렇습니다. 쓰니는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한대요. 그리고 한 5, 6년 전부터 극도로 심각해져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람답게 살자 싸우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평소 웹소설과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논다고 해요. 아니 아내분한테 식세기 사용법을 알려주라고. 의견 감사합니다. 식세기 12인용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냄비만 넣어놓더군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을 못해봤습니다. 건조기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샀어요. 로봇 청소기는 이 거실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아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LG 거 무선 청소기 그 물걸레질까지 되는 거 옵션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샀는데 사용을 안 해요. 여하튼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 냄새가 나지 않는 쓰레기통, 비닐봉투까지 세트로 된 거 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봉투 채로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음식물 처리기 가져온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내분이 다 짊어진 것 같네요. 등원, 교육, 집안일까지. 병원에 꼭 가보시고 상담받고 두 분 다 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찌지 않았냐? 조롱하는 배댓들 있던데 살이 찌든 살이 심하게 빠졌든 지금 아내는 극단적인 상황의 몸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게을러서 살이 찐 게 아니라 지치고 아파서 살이 찐 겁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 자연스레 게을러지는 것이죠.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아내는 자기 인생 나름 행복하대요. 동영상, 유튜브겠죠. 웹소설 하루 종일 봐도 재밌답니다. 봤던 드라마도 두 번, 세 번, 네 번씩 돌려본대요. 다행히 어디 아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포기했다는 건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래 같은 경우 통에 막 쌓이고 애들이 엄마 입을 옷이 없어 하면 그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저녁 먹기 직전에 해가지고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교육은 거의 안 합니다. 이사 온 지 지금 3개월 됐고 첫째, 둘째, 저와 아이가 학원 알아보고 아내한테 가보라 해서 등록하고 한 명은 인강 중입니다. 막내 구구단의 경우 지난 겨울방학에 제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안 하는 건 집안일 하나인데 그것도 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해보자면 노력이라도 해라 이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변명만 한 것 같네요.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그랬어요. 글 읽어보라 하고 씻고 나와서 봤어? 하고 물어봤더니 안 봤어. 이러더군요. 댓글 많이 있던데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다시 말했는데 그때 슥 들여다보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내 키 160에 몸무게 50초반 정도라서 뚱뚱하진 않습니다. 전혀. 추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댓글을 달았는데 계속 올라오는군요. 지금 댓글이 막 1000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 놀랍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지성으로 욕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나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잔소리는 괜찮지만 욕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걸 본 아내가 충격을 받고 글을 지울지도 모르겠군요. 그래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댓글 계속 달리고 있어요. 뭐 다 비슷한 말이라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뭐 병이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은데 얘 뭐 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이 뭐 독방 육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천성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같이 병원에 가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전혀 안 미워요. 분명 자기 스스로도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외면합니까?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같이 사는 사람. 저는 솔직히 이걸 보고 우울증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된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